김동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마감 상황 함께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실적이 미스가 난다거나 예상치를 하회하면 어김없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무리 또 시장 내일 대비를 좀 팀장님과 해보게 됐는데요. 자, 팀장님, 일단은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될 게 많아서 내일은 또 어떨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준비를 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확실하게 시장이 바닥인지 성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개별 종목이 강세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네. 저는 성장주가 차근차근하게 좀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판단됩니다. 어떤 주요 이슈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저도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를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좀 지상전 확전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개별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성장주가 그래도 약간 좀 윗꼬리가 살짝 보이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5개 한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오전짜리 쪽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수가 견조했고 동시효과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를 줄이면서 저가 매수 들어온 모습. 그래서 보통 방향성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도 우리가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외인과 기관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만약에 제가 매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제가 이 월요일 3시 반,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월요일 3시 반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AS를 언제 해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종목에 접근할 수 충분히 접근해도 무방하다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장주 위주로 투자 관점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성공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 말씀해 주신처럼 성장주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성장주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장이 바닥이냐? 제가 지금 이 자리 아니면 저번 주 금요일에 물어보셨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 바닥인가?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약 75% 바닥이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이제 오전장에 지금 방송 준비를 하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가자지구 간의 어떤 확정 가능성이 있는데. 유가나 가스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원유 선물이랑 가스 선물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극동유화나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시장의 추이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네. 윗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주의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내가 매매를 정말 잘해. 그럼 원자재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하겠지만 나는 매매를 정말 못해. 성장주랑 안정성을 좀 고루 갖춘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완성차, 조선 이런 부분을 둘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오늘은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실적 발표 잘 됐죠. 분기 실적 보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분야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2분기에서 3분기까지도 바닥을 확인했다. 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뭐 모든 기술주들이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좋겠지만 뭐 MS, 인텔,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했을 때 어떤 종목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어떤 종목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시장에 어떤 일간 변동성을 주지만 저점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시장의 바닥이라고 말씀하시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반대 매매, 그다음에 뭐 국내 시장 PBR이 뭐 어떤 뉴스다.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랑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근데 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랑 FOMC가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하겠지만 그 뒤에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다시 안 갖고 올까?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를 기반으로 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HBM3 관련해서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고 어떤 실적은 제가 예상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네. 그 실적이 정말 제 예상대로 나올까? 이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저명하다고 판단되는 외인과 기관이 반도체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반도체 종목을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AS를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 뒤에 뵙든 한 달 뒤에 뵙든 그때 뵀을 때는 좀 웃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를 좀 다시 이제 봐야 되겠다. 시장에 개선사 시그널이 좀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반도체를 저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그러면은 저희가 시장이 시작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좀 뭐 텔랩시스인데 원래는 제가 칩셋 미디어를 거의 일주일 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칩셋 미디어가 오늘 공시 하나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네, 그와 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해왔고요. 좋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를 좀 들 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분명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요. 개선과 향상은 다릅니다. 향상은 잘하고 이제 더 잘하고 있는 거고 개선은 조금 못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변동성이 강했다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소개를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분들께서 집중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중 텔레피스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자율주행 솔루션에 적용되는 팹리스 이제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의 최대 주주였는데 이번에 2대 주주로 됐습니다. 한투 반도체 투자라는 사모펀드 지분을 넘겨주면서 2대 주주가 되면서 사실 투자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 이제 더 이상 텔레피스는 칩셋 미디어랑 연관이 되어서 볼 수 없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저도 유심히 봤어요. 이제 칩셋 미디어 공시가 나왔을 때 텔레피스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봤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만큼 강하게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낙수 효과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떤 2대 주주라는 것을 그래도 투자분들께서 인정을 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네. 칩셋 미디어를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텔레칩스를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꾸준하게 칩셋 미디어는 3분기 후실적 발표했는데 텔레칩스는 3분기에는 조금 부진하지만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꾸준하게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정적 실적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삼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삼성과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연결 해외에 텔레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보스 반도체가 모멘텀이 관련인데 그중에서 텔레칩스가 가장 먼저 수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제가 원고에는 21,300원 말씀을 드렸는데 21,5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0,000원,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수익 관점을 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를 수익 전략으로 좀 저희가 단기간에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연호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